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 실내 안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제1장, 자, 열, 미, 습기 안경. 자, 현재 시간은 자, 2021년 자, 1월 9일 오전 7시. 지금 정확하게 42분을 당하고 있습니다. 토요일입니다. 한번 오늘도 화이팅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실내 안경은 여러분들 뭐 크게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 열하고 습기 안경. 자, 항상 이 해당 2에서 3문제. 자, 60문제 중에, 자, 3문제 몇 프로? 그렇죠. 한5%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이거는 이제 기출 위주로 많이 나오니까 항상 나오는 문제만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쭉 한번 훑어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크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자, 열 한경과 체감입니다. 자, 인체의 열 생산. 지금 이런 내용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필요 없고요. 자, 인체 열 손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열 손실, 별표 한 개고요. 자, 손실률은 복사, 대류, 증발. 자, 이거는 외우겠습니다. 자, 복사, 대류, 증발. 자, 호흡, 땀 등의 수분 증발에 의한 열 손실. 이거는 잠열. 자, 인체 주변 공기의 대류에 의한 손실, 현열. 그 다음에 인체 표면의 열 복사에 의한 손실, 현열. 자, 현열하고 잠열이 뭐냐면, 자, 현열은 온도의 오르내림에 따라 출입하는 열, 복사와 대류에 의한 것이고요. 자, 잠열은, 뭐, 어떤, 예를 들면 그 물체, 또 인간, 이거에 대한 상태 변화에 따라서 출입하는 겁니다. 자, 쉽게 얘기하면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안쪽인 거, 자, 사람에 대한 거는 다뭐 잠열, 이 주변에 있는 것뭐 그렇죠, 현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쾌적 환경 기후와 조건입니다. 자, 쾌적 환경의 기후와 조건, 자, 열환경의 요소입니다. 열환경의 요소 별표 치겠습니다. 뭐 이제 이것만 하면 돼요. 자, 기온, 습도, 기류, 복사열, 이걸 열 한계의 사요소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기후적인 조건을 좌우하는 가장 큰 요소는 기온, 공기의 온도이다. 기온, 여러분들 기온이 몇 도죠? 기온이 몇 도죠? 이거는 공기의 온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공기의 온도. 자, 열 환경 사요소는 각각 독립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자, 쾌적 환경. 이걸 알아놓으세요. 여러분, 상식입니다. 자, 주택 실내 쾌적 온도는 18도, 습도는 약60% 정도. 여러분들 집에서 뭐옷 벗고 있는데 너무 춥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18도입니다. 18도. 아시겠나요? 자, 오늘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옆에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실감 온도. 자, 실감 온도. 자, 유효 온도. 감각 온도라고 합니다. 아시겠나요? 자, 실감 온도는 기온, 습도, 기류의 3요소로 환경 공기의 쾌적 조건을 표시한 겁니다. 자, 실감 온도, 아시겠나요? 자, 나머지, 뭐, 이런 것들은 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쾌감대. 이 정도는 알고 갑시다. 그래서 여러분들 온도를 맞춰야죠. 자, 겨울은 18.9도, 여름은 21.7도. 자, 실내 쾌적한 환경 습도는 40에서 60%. 이거 별표 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불쾌지수. 궁금하죠? 여러분들 뭐 불쾌지수 얼마입니다? 불쾌지수입니다. 그냥 쉽게 말해서 생활에서 불쾌감을 느끼는 수치인데, 이거는 자 불쾌지수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건구 온도 더하기 습구 온도 곱하기 0.72 플러스 40.6, 이게 얼마냐에 따라서 자 점점 수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모두 다 고통을 느끼는 거. 이걸 불쾌 지수로 합니다. 이거는 그냥 참고만 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참고만. 각 건축에서 열전달. 자, 건축에서 열전달. 자, 전열. 자, 열이 고온에서 저온으로 가는 현상. 전열. 아시겠죠? 자, 전도, 대류, 복사. 전도는 고체 내부 속을 고온부에서 저온부로 열이, 즉, 벽체 내에서 열 흐름. 그 안에서. 안에서 하는 거예요. 자, 대류는 유체, 입자가 따뜻하면 팽창해서 밀도 자체 상승하고, 어려워요. 그냥 공기 중에 이렇게 흐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기 중에 흐름. 즉, 차가운 거는
아래로, 뜨거운 거는 위로. 아시겠죠? 이렇게 돌고 도는 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복사. 복사는 빛과 같이 매개체가 없이 물체의 전자 운동으로 다 필요 없어요. 그냥 공기 속에 한 물체로부터 다른 물체를 직접 하는 거. 자, 전도는 직접 되는 거. 직접 여기서 이렇게 이동하는 거. 여기 대류는 공기 중에 순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복사는 매개체 없이 직접 이렇게 오는 거. 이걸 복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건물 내의 전열 과정입니다. 건물 내의 전열 과정. 자, 열전도. 열전도. 자, 고온부에서 저온부로 열이 이동하는 현상. 열이 이동하는 현상. 벽체 내의 열 흐름 현상. 자, 열전도. 자, 열전도율. 이 단어를 여러분도 알면 되는데. 킬로칼로리, 퍼, 미터, 시간, 그 다음에, 어떻게? 그렇죠. 도시. 자, 시간. 시간 동안. 주어진 시간 동안. 뜨거운 면에서 차가운 면으로 판을 통해 전달하는 에너지를 열전도라고 합니다. 열전도율. 자, 열전달. 자, 고체 벽과 이에 접하는 공기층과의 전류현상으로 전도, 대류, 복사가 조합한 거. 자, 열과 인류. 별표 3개입니다. 이건 임용고시에 나왔어요. 자, 열전도와 열전달 복합 형식으로 벽과 같은 고체를 통하여, 벽과 고체를 통하여 유체에서 유체로 열이 전달되는 것이다. 자, 벽체, 천장, 지붕 및 바닥 등에서 열이 전달, 전도, 전달 과정을 거쳐서 열이 이동하는 것입니다. 자, 열전도, 열전달을 통해서 벽체 내외관의 열을 흐릅니다. 자, 열갈류율. 자, 이거 알아놓으세요. 자, 벽의 양쪽 공기의 온도차가 1도씨일 때 벽 1제곱미터를 1시간 내에 갈류하는 열량을 나타내는 것. 어렵죠? 어렵죠? 자, 열갈류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수준은 이 정도입니다. 열갈류를 큰 재료일수록, 열갈류를 큰 재료일수록 단열성이 낮다는 겁니다. 무슨, 열량이 많으면, 열이 많이 통과되면, 그만큼 단열이 안 좋다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자, 열갈류 역수를 열갈류 저항이라면, 이 값이 클수록 단열성, 역수니까. 아시겠나요? 자, 벽체의 열전도 저항은 그 구성 재료가 습기를 함유하면 작게 된다. 자, 여러분들 열 갈류 이 부분은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제 다 내려갑니다. 자, 실내 온도입니다. 자, 실내 온도는 외부 기온의 영향을 받아 변하는 것으로 외부와 실내 간의 열 이동을 크게 나눠보면 다릅니다. 벽체를 통하여 전도되는 열, 창호를 통한 전도와 복사, 한기에 따른 열의 이동, 실온에 영향을 주는 요인, 조명, 인체. 아시겠나요? 자, 한번 또 복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제1장. 자, 열 및 습기 환경입니다. 자, 시험 문제 2에서 3문제 5%니까 꼭 나오는 거면 나옵니다. 아시겠나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인체의 열 손실. 변화 측정, 열 손실. 자, 복사가 크고 대류, 증발, 이거에 더했고 현열과 잡열. 현열은 주변에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잡열은 직접적인, 직접적인 물체의 상태 변화. 아시겠죠? 자, 쾌적 환경의 기후 조건입니다. 쾌적 환경 기후와 조건. 자, 열환경 요소, 온열소, 기온, 습도, 기류, 복사열. 자, 쾌적 환경 기후. 자, 주택. 자, 주택 실내 최저 인구는, 기온은 온도 18도씨, 습도는 약 60% 정도입니다. 집이 많이 건조할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겨울에는. 자, 그 다음에, 실감 온도. 실감 온도, 실제적인 온도, 유효 온도, 감각 온도. 자, effective temperature. 자, 기온, 습도, 기류의 3요소입니다. 자, 쾌감대, 쾌적대. 자, 겨울철은 18.9도. 여름철은 22.7도. 실내 강대적인 습도는, 쾌적한 거는 40에서 60도. 너무 건조한 거 다 돼요. 아시겠죠? 자, 불쾌지수. 불쾌지수. 자, 생활사 불쾌감을 느끼는 지수. 불쾌지수는 건구 더하기 습권도 곱하기 0.72 더하기 40.6. 지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불쾌하게 된다. 아시겠죠? 자, 건축에서 열전달. 자, 전열. 자, 전도는 직접적인 거. 대류는 공기 중에, 복사는 매개체 없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두 번째. 다음 갑니다.
자, 건물 내의 전열 가정. 자, 열 전도, 열이 이동하는 현상, 열 전도율. 자, 킬로칼로리, 미터, 시간, 도시. 아시겠나요? 자, 열 전달, 자, 열 관류, 자, 열 관류, 열 관류, 자, 열이 전달, 전도, 전달. 이라 가정해서 열이 이동하는 것. 자, 열 관류, 킬로, 칼로리, 면적, H, 도시. 열 관류율, 이렇게 알아놓으면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따라서, 열 관류율이 크면은, 그만큼 열량이 많이 왔다니까, 단열성이 적다. 이 정도만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그림 한번 꼭 봐놓으시고요. 여러분들, 안매기심 제자라면 이 정도는 그럴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실내온도. 다 나와있죠? 자, 여러분들, 우리 2021년 11월 9일입니다. 한번 열심히 해주는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자, 또 이번 주에도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